요즘 남북 상황이 영어 수선하다.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. 특검 15회 1. 액션! 1950년대 그 당시 이제 우리 한국이 분단되기 바로 직전에 사랑했던 한 부부가 그때 이제 그냥 내일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며 헤어졌는데 그 당시의 헤어짐이 6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뭐 어떻게 보면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분단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. 아직도 나는 당신의 모습 보지 못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. 1950년하고 2014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얼굴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에도 가장 잘 적합하고 어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죠. 감독님이 연출해 주시는 분으로서만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외에도 굉장히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을 굉장히 아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좀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기대보다도 더 훨씬 좋은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때쯤에는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때가 있던 순수한 열정 그리고 지금쯤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답변을 지금 사이드각이 안 먹어 하는 것 같습니다. 유쿠를 이용해 주시는 팬분들 안녕하세요.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랑이랑 감정은 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저는 강재규 감독이고요. 아마 글쎄요, 저는 은행나무 침대, 쉬리, 태극기 휘날리며 마이웨이 같은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. 어쨌든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영화지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